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문제집 32쪽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이 용도 지역에 대해서 먼저 보겠는데,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우리 요약집 29쪽하고 31페이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국토개법령상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그 용도적의 지정 목적인데, 1번, 공동주택 중심의 양화한 주거환경을 포화하게 한 지역. 그러면 무슨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냐? 제2종 전용 주거지역. 맞죠? 1종은 단독주택 중심, 2종은 공동주택 중심. 그래서 1번 맞고. 2번, 준주거지역은 바로 짬뽕지역입니다. 주택도 지을 수 있고 상가도 지을 수 있고 업무시설 지을 수 있는 땅. 그래서 준주거지역의 지정 목적 보면 주거 기능을 유지를 하되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기능,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한다. 맞죠? 3번을 보겠는데 자연녹지역이란 이 자연녹지역은 도시역에서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될 수 있도록 지정한 땅입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그따 써네요.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개발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일 때 지정될 수 있는 것을 자연녹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말안 보이죠? 그러면 3번 보십시다. 도시적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래서 마지막에 계획적 줄 거예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때 포인트 잡으세요.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때 한번 쫙줄 것이고.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때 줄 것이어서 3번에 그때 계획했다 세모. 그 다음에 가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일 때 관리했다 세모. 마지막에 지역에다 세모. 그래서 그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질까? 계획 관리죠.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 녹지은 틀린 겁니다.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그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 말에 다 포인트 잡고 그말 보이면 계획 관리다.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 농림지역은 맞습니다. 도시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말 체크. 그리고 농업진흥지 밑줄 보전산지 체크.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농림부진흥과 할 때, 농림에 떠다니 농림. 농림부진흥 할 때, 농림 동그라미 치고 마지막에 지역 체크. 그래서, 오, 거기 힌트 보이죠? 농림부진흥 할 때, 농림에 딱 네모 치고 마지막에 지역. 그러면 농림지역이죠. 농림지역은 도시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따지한 데 그거 아시고. 그 다음에 5번. 자, 도시 속에다가 지하는데 도시역. 마지막에, 자, 자연환경을 보존한다 할 때, 보존 동안 쳐요, 보존. 그리고 지역에다 체크. 도시역에서도 정말 보존하기 위해서 한 것을 뭐라고 하냐? 보존 녹지. 그래서 5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들어가겠는데, 국토개법령상 용도적 지정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용도 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지정할 때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그다음에 이 시장수가 틀렸죠. 시장수 지역별이고 대도시장. 네,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누구만 할수 있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까지. 무슨 계로 결정하느냐? 도시군관리계획. 그래서 시장수가 틀렸습니다. 2번, 자, 2번은 3번, 4번, 5번까지 우리 요약집 31페이지 있죠, 31페이지. 31페이지. 자, 동그란 1번은 29페이지 거예요. 여러분이 요약집을 좀 자주 보시라고 그랬죠? 요약집을 잘 정리하면
다 커 같아요. 알겠죠? 요약점. 그래, 2번 보면 바다라고 하는 것을 공유수문이라 하는데 공유수문의 메인 목적이 그 매력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 내용과 같으면 그 말 키포인트죠. 같으면 그 말 체크. 같으면 바로 그 매립 중공격은 그 매립의 중공인가로부터 그때 줄 거예요. 중공인가로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 맞습니다. 지정했다고 하면 쳐요. 지정. 지정이지 지정 고시 그럼 틀리겠어요. 지정된 것으로만 간주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특강 특도시장소가 그 사실을 별도로 고신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지정된 것을 본다. 맞고. 그 다음에 이 3번, 4번, 5번도 아주 중요한 건데 이 공유수면의 메인 목적,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 내용과 다른 경우 다 체크. 그 다음에 그 매립구역이 줄 거예요. 둘 이상의 용도기에 걸쳐놓는 경우. 이렇게 다른 경우 둘 이상 용도기에 걸쳐있을 때는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적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을 해줘야 된다. 맞습니다. 4번 항만 구역할 때 항동그라미, 도시역할 때 도동그라미, 공유수문 때 공동그라미, 항동옥 이렇게 암기하세요. 항도공. 항도공은 바로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 본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관리적에서 할 때 관했다 세모, 농업 지을 때 농했다 세모, 마지막에 농림 지역할 때 농했다 세모, 관농농 결정 고시 등 본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3번은 반복되고 있으니까 자 2번하고 3번하고 4번만 보겠습니다. 2번, 3번, 4번을 보면 2번 이 공유수면 매립 목적일 때 매립 앞에다 공유수면을 써봐요. 공유수면.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 매립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 내용과 같은 경우 다 줄 거예요. 조금 했죠.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그 매립 중공구역은 중공인가가 떨어지면 그날부터 이웃 용도 지역과 같은 용도로 지정된 걸로 간주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이웃 용도 지역과 같은 용도로 도시 군관리계획을 이방 결정한다 틀렸어요. 마지막에 도시 군관리계획을 이방 결정한다 할 때 하이한다 줘버리고 이반 결정 절차 없이 하이한다 줘버려. 절차 없이 하이한다를 줘버리고 절차 없이 그래 도시 군관리계획을 이반 결정 절차 없이 바로 지정된 걸 본다 그래야 되죠. 지정된 것을 본다 끝에 있다. 지정된 것을 본다 아까 했어요. 별도로 도시 군관리 이반 결정 절차 필요 없죠. 이웃 용도적과 같은 용도로 지정된 걸로 간주된다 했습니다. 2번 아까 2번에서 봤죠. 그 다음에 3번 4번도 아까 했던 거예요. 공유수면 할 때 3번 4번도 공유수면 써가지고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다 체크. 그리고 4번도 자 공유수면 매립구역 둘 이상의 용도에 걸쳐있는 경우 그다 체크. 걸쳐있는 경우 다른 경우는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적은 도시군가 결정을 해서 지정해 준다.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자 바로 4번 하나 볼까요?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장소가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가 간주되나. 우리는 암기를 하자 했습니다. 우리 요약집 바로 아까 31페이지 있어요. 31페이지 있는데 그걸 머릿속에다 암기를 해야 되지. 항도공, 어도공, 국일도산, 택지, 전헌 이런 것도 떠올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모르지. 뒤집박지 돼가지고. 그래서 자 도시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볼 수 있는 경우는 1번 농공단지 틀렸죠. 농공단지 절대 도시로 결정 고시가 진대한데요. 자 농공단지 아니고 국일도산이라고 했잖아요. 국일도산. 그래서 산업단지 중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적이 도시로 결정고시가 간주되나 농공단지는 아니다 그랬고 2번에 왜 안 될까요? 어도공 이것에 안 맞죠? 농림적을 농림을 지으시고 도시역 그려야 되잖아요. 어도공 3번은요 우리 도시개발법이 있는데요
도시계획법상 도시발굴이다라고 지정고시하면 원칙은 도시로 결정고시가 간주되잖아.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취락지구 내에다가 도시발굴 지정고시하면 그 지역은 도시로 결정고시를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도 도시가 되는 거 아니죠. 4번은요. 항도공 이것에 안 맞죠. 계획관리를 지워버려야 되죠. 계획관리 지우시고 도시적 그려야 되죠. 5번 맞습니다. 택지발적으로 지정고시 되면 그 지역은 도시로 결정고시가 간주되죠. 자, 그 다음에 5번 들어가겠는데 영도적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은 너무 쉽죠. 그러나 작년에 그게 한 번 나왔어요. 도시역이라고 하는 땅은 네 가로 세 번 지정한다. 주, 상, 공, 노 맞고. 2번 주거적은 개발용도의 지역이죠. 주거적, 상업적, 공급지역은 이미 도시군가로 입안해서 딱 결정해가지고 개발해라 이런 취지에서 지정되어진 용도적인데 그 안에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도시군가를 입안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안에다 도로를 설치한다든가 공원을 설치할 때 이런 도시군가를 입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토지 적성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땅을 개발할까 보냐 구매할 건덕지가 없죠. 왜? 거기는 이미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땅이니까 그때는 토지 적성평가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요약집 21페이지 있습니다. 주거적 앞에다가요. 밑에다 상업적, 공업적 세 가지를 써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는 도시군가를 입안할 때 토지 적성평가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은요. 아까 했죠. 항, 도, 하, 관, 농, 농 결정고시 맞고 4번 중요하죠. 우리 요약집 28페이지 있는데 용도적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 이 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보전 관리 지역이다라고 지정이 돼 있는데 그에 따 무슨 그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라고 또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냐?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가로 결제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절대 중복증할 수 없습니다. 용도적은 서로 간에 중복증할 수 없다. 그래서 바로 그 내용 틀렸고 그 다음에 뒤에 용도적은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다. 틀렸죠?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죠? 자, 이 중복 지정 문제 우리 요약집 몇 페이지 있다고 제가 그랬나요? 28페이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28페이지 보면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건 뭐 여러 번 했죠. 자, 한번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봅시다.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증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그래, 이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은 같은 지역에 서로 중복증할 수 없다. 중첩증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용도 지역 위에 용도 지구는 서로 중복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위에 또 다른 용도 지구를 중복증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있죠. 용도 지구는 서로 간에 중복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용도 지역 위에 또 다른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을 중복증할 수 있다 없다? 용도 지역 위에. 용도 지역 위에 용도 구역을 중복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죠?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위에 용도 지구 위에 용도 구역을 중복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 그래 이걸 의연화시키면 동성이에요. 동성. 동성. 동성 간에 중복증할 수 없는 건 이거예요. 이거. 엮였다고 그랬잖아요. 엮여서 중복증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이성이 이성. 이성이니까 중복증할 수 있다. 엮였지 않다. 이것과 이것도 이성이니까 중복증할 수 있다. 이것과 이것도 이성이니까 서로 중복증할 수 있다. 알겠죠? 근데 동성 간에도 중복증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죠? 용도 지구와 용도 지구는 동성이지만 서로 중복증할 수 있다. 있다. 중복증할 수 있다. 왜? 엮였단 말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복증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세 개라고 해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그래 4번 틀렸고 5번. 자, 도시지역 이건 기출된 지문인데 도시지역 관리지역 등자에다 써봐요. 등자가 뭐가 숨어있냐?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 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 등은 용도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미지정지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3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만은 34페이지 미지정지라 하는데 미지정적 안에서의 건폐이 됐든 용존이 있든 건축물 용도 제한이 있든 그런 것들은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취한다? 자연환경 보전적 맞습니다. 가장 규제가 센 자연환경 보전적에 관한 규정을 취한다. 우리 요약집 35페이지 쫙 나와 있어. 다 아시죠? 이거 너무 쉽죠? 맞고 그 다음에 6번 보겠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빠른 속도로 하겠어요. 6번도 32페이지 있는 건데 도시적으로 아까 했던 겁니다. 도시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했던 거 1번은 농공단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까 뭐 국일조선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어떻게라고 써? 도, 공 그래야죠. 농림지 틀렸죠? 도시적. 취락지구에다가 도시발굴 지정고시하면 그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되지 않는다. 그랬고 이건 도시계획법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법. 4번 항, 도, 공 안 맞죠? 계획관리할 때 계획관리를 지워버리고 바로 도시적. 5번만 맞네요. 아까 했던 거예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7번. 7번도 우리 요약집. 자, 1번, 2번은 35페이지 있는 건데요. 용도적이다. 틀린 것. 1번 조금 전에 했어. 도, 간, 농자. 버렸다 땄어. 도, 간, 농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미지정지한데 그 지역에서의 건필 밑에 다 써봐. 용적률도 똑같고 용적률도 똑같고 건축물 용도 제한 이렇게 써요. 건축물 용도 세 가지. 건필 규정, 용적률 규정, 건축물 용도 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취한다? 자연환경 보전적. 그래서 도시적 하면 틀리겠어요. 관리적 하면 틀리겠어요. 농림지역 틀려. 자연환경 보전적 맞습니다. 2번. 이 관리적이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냐. 미세분적이죠. 그 안에서의 용존이 됐든 건폐 됐든 그 건축물 용도 제한이 됐든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취한가? 그렇죠. 보전관리지역이죠. 그래서 계획관리가 틀렸죠. 자, 그래 여러 번 했죠.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전 국토는 그게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전적, 도, 관, 농, 자로 사용도 구분 지정되어지지만 아직 행정에 미치지 않아서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적도 있다. 이 지역에 있는 토지에서는 무슨 지역에 관한 건축물로 건축지한 건폐율규정 용적률 규정을 적용 생각하면 되냐? 자연환경 보전적,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 도시역에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세분되어지고 주거적은 여섯 가지 전용 1종 2종 일반 1, 2, 3종 준 상업적은 중 1, 6, 9 상업적 공업적은 전일종 공업적 녹지 보전 생산 자연 녹지로 세분이 되어져 있는데 아직 이 도시역 중에 이렇게 세분화가 안 된 그런 지역이 있을 수가 있다.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이걸 안미해서 미세분이라고 하죠. 미세분 지역에서의 건축물로 건축지한 건폐율 규정, 용적률 규정을 취할 때는 무슨 지역? 도시역에서도 가장 규제가 센 보전 녹지죠. 그 다음에 이 관리적 세 가지로 세분되잖아요.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 근데 아직 세부 용도로 결정이 안 된 땅도 있다. 세부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것도 있다. 미세분이라 하잖아요. 그래, 이 관리적 내 미세분적에서의 건축물을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는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해야 한다? 그래, 보생계 중 가장 규제가 센 보전관리죠. 이렇게. 그래, 1번, 2번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2번 틀렸고. 그래, 미자가 들어가면 다, 미자가 들어간 지역은 다, 미자가 들어간 지역은 다 보전에 관한 규정을 취한다 그랬죠? 자연환경 보전적, 보전관리적, 보전 녹지자 이렇게. 그래서 개는 틀린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걸 가지고 틀렸다 고민한다 그러면 아직도 사람 되려면 멀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지금 몇 달이 됐는데 지금 여러분 뭐라고 만난지. 그쵸? 내년에 개학에도 그분은 답 없어. 내년에 해도 공부 그만하고 다른 일 알아봐야 돼. 다른 일. 그 머리가 머리 공부할 머리 아니에요. 그분은. 그래서 국가 경제로 손실이에요. 가족 구성들이 봤을 때 속타는 일이고. 그래서 아까도 어쩔 수 없어. 결단 내려야 돼, 결단 내려야 돼. 내년에도 답 없어, 그분은.
가족 구성들만 괜히 희망 줬다가 절망으로부터 빠뜨려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지 마시고 다른 일 하는 거 좋아요. 저도 옛날에 법공부를 10년 했지만 답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만뒀잖아요. 하던 일을. 자, 그래도 답 없으면 빨리 그만두는 것도 하나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 중개사는 오래 할 거 아니에요. 딱 2년, 길게 하면 3년 하고 없으면 안 나오면 다 그만둬야 돼요. 아, 최대 그럼 3년 동안. 3년 동안 해가지고 학교면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내가 지켜보니까 그래요. 아참이면 2년 금방 가거든요. 아참이면. 중개사라는 것은. 아참이면 실수해가지고 떨어질 수 있어. 한두 개. 그래가지고 2년 금방 가. 근데 3년까지 안 되면 그분 이제 다른 길 찾아봐야 돼요. 네, 3년. 근데 어떤 분은 7년 동안 해가지고 하신 분도 있어. 저한테 가서 7년 동안 막 대단하시면요. 그분들은. 그 대신 다른 생업에 종사하면서 했던 분들이. 생업. 가족이 있어가지고. 자. 자,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공부를 좀 소리하면서 7년, 8년 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저 잘하고 있는데 지금. 예. 예. 그 사람 돼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 3번 보겠습니다. 아까 했습니다. 3번은 암기법, 관, 농, 농, 결정고시 한 점 맞고. 4번, 아까 했죠? 맞습니다. 공유수 및 밀목적이 당의 매력교육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말을 중요하죠. 다른 경우에는 그 매력교육에 속할 용도적은 도시군관리 결정으로 지정해줘야 되고, 5번, 택지개발적으로 지정고시 된 적은 도시로 결정고시가 관련된다 했습니다. 다 아까 했던 것이고, 8번 보겠습니다. 이 8번은 두 번 나왔습니다. 8번, 9번에 보시다시피 두 번 나왔죠. 아파트. 아파트 뜻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아파트가 무엇이니 그러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인 공동택이다. 5개층. 5층이라고 하지 말고 5개층. 네, 5개층. 저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개층이란 말을 안 쓰고 그냥 5층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공부를 했으니까 5개층. 뭐라고요? 5개층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자 주택으로 쓰는 것도 그것도 전제가 돼야 돼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 이렇게 알겠죠? 뭐라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그런 주택을 아파트라 한다. 정확하게 아시고. 그래서 이 아파트라고 하는 건 여기 봐보세요.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이 전국에 있는 이 많은 토지 중에서 아무 데다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녹지 있잖아요. 아까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있었는데 이 녹지은 도시역에 있는 땅입니다만 여기는 허용도는 건축을 건축할 때 4층밖에 못 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세분적은 보전 녹지라는 규정을 제외하니까 여기도 4층에 못 짓는 거예요. 관리지 봐보세요. 관리지역은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 다 몇 층이야 밖에 못 짓어요? 4층이야. 그리고 미세분적도 보전 관리지역이라는 규정을 4층에 밖에 못 짓어요. 여기는 더더욱 그래. 여기는 용적률로 이제 규제받아요. 용적률로서 뭐 2층 짓고 뭐 그런 끝나네. 대부분. 4층짜리 올리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은 아파트 쓸 수 있는 땅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파트를 쓸 수 있는 땅은 여기는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기는 없어. 아파트를 짓을 수 있는 땅은 도시역 중에서도 주거적하고 상업적하고 공업적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주상공적 중에서도 아파트를 짓을 수 없는 땅만 딱딱 갈포치면 되죠. 바로 주거적이 6가지로 세분되잖아요. 6가지 중 1종은 바로 아파트꽃, 공동택꽃이 아파트인데 바로 아파트가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1종 전용, 1종 일반은 아파트 질 수 없고 나머지 2종 전용, 2종 3종 일반 되고 준주거지 된다 그랬어. 그 다음에 상업적은 중일류군 있잖아요. 중심, 일반, 유통, 걸린 상업적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중 바로 야, 이 땅은 창고나 짓고 바로 물류센터나 건축에서 이용해라 라는 땅이 있어. 그 땅은 유통 상업적이거든. 그래서 중일류군 할 때 유통 상업적은 아파트 붙이고 나머지는 된다. 그 다음에 공업적이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 준 공업적이 있을 때 전용하고 일반은 아파트를 칠 수 없고 준 공업적만 아파트 중 사원 아파트 같은 걸 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지역을 알고 있는가를 두 번 물어봤어요. 두 번. 8번.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계획까지는 몇 층이야 밖에 못 친다고 그랬어요. 4층에 아파트 칠 수 없죠. 공업적 중 무슨 공업만 된다고 해서 아까 준공업만 그래서 일반 공업 아웃 유통상업적 아웃 1종 아웃 2종 전용 대요 이해되죠? 이렇게 잡아내야 되겠네요. 9번 통과 10번 보겠어요.
20번을 보시면 일반 읍점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죠. 여러분이 중개업자가 됐다. 요즘에 그 명퇴하신 분들이 보통 50대 넘으셔가지고 명퇴하잖아요. 또 직장 그만두잖아요. 60대 넘으셔가지고 이제 하는 일이 별로 없어. 그동안 직장 잘 다니시다가 그만두면 그러면 겨우 하는 것이 이거 알아본단 말이야. 야, 일반읍점 하나 차려가지고 바로 카운터 서서 돈이나 수고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쫄딱쫄딱 다 망합니다. 쫄딱 다 망해. 남들이 보니까 뭐 쉽게 된 것 같아도 일반읍점 잘못 치면 다 망하더라 보니까. 그러나 아무튼 중개 의뢰인들이 일반읍점을 할 테니까 좀 중개 좀 해달라고 하면 일반읍점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땅과 건물을 소개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일반읍점은 제2종 근생인데 바로 어디에만 들어갈 수 있느냐. 일반읍점 일반읍점은 웬만하면 들어가는데 여기는 절대 못 들어가요. 용어가 보호제란 말 있으면 무조건 못 들어가요. 보호전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 보호전 여기에 있는 용도적 보호전 있잖아요. 보호전 녹지, 보호전 관리, 그 다음에 차량 보호전. 보호전 무조건 안 되는 거. 보호전 이해돼요? 어디는 안 된다고? 보호전. 왜? 음식에서 막 쓰레기 나오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더럽잖아요. 예? 그래서 오염되기 쉬우니까 야, 보호전 안 돼. 그 다음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어때요?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해서 시끌벅적할까? 조용할까? 시끌벅적이죠? 가서 보면 시끌벅적해. 그래서 여기는 정말 조용한 데거든. 봐봐. 전용 주거지역 있잖아요. 전용 주거지역은 1종이든 2종이든 단독택, 공동택 중심인데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정 것이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전용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정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들이 와서 사는 지역들이 알겠나요? 시끌벅적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아파트 잘 안 들어가고 단독택 살고 그러거든. 조용하게.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1종이든 2종이든 절대 일반읍점 안 된다 이렇게 하세요. 거기에 있는 빈 땅이 됐든 빈 건물이 됐든 그따 중개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어디는 절대 안 된다고? 전용 주거지역은 절대 안 돼.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 다 안 된다. 이렇게. 그래. 지자체에서 만든 지방에서 만든 조례소도 절대 안 돼. 1종이든 2종이든 전용은 절대 안 돼. 보호전, 전용. 이거 알면 답은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요. 가서 보면 가을이면 논에 그냥 아차 벼가 이거 하잖아요. 어디 딱 음식점 되면 어때요? 그 데이트족들이 있잖아요. 와서 음식점 먹으면서 뚝뚝뚝뚝 하고 싶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야예. 그런 사람들 정말 즐겨 찾을 수 있는데 농림적은 절대 안 돼. 음식점. 농림적 절대 안 된다. 여기 엄청 보호전성이 강한 지역이거든. 알겠나요? 농림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안 되는 거 많잖아요. 또 생산관리역도 안 돼요. 어디도 안 된다고? 생산관리. 이 정도를 좀 아신데 키폰 드릴 거예요. 출전이 물어본 것은 여기 된지 안 된지 알고자 지금 물어본 거 출전이. 이건 기출되는 건데 전용 주거전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어디 안 된다고? 전용 주거는 절대 안 돼. 그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거 이거 출전이. 그래서 일반 입점을 조례에 의해서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적은 그러면 1번이 답이죠. 1번 답이에요. 나머지는 돼요. 넘어가셔요. 그 해설을 보면 자세히 써놨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1번 통과해 이런 거 시험에 기출되는데 그건 그때 제일 고난도 문제 40문항 중 가장 먼저 틀려주라는 문제였어요. 이거 다 틀렸어 그때. 맞은 사람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런 건 틀릴 필요가 있어. 그 다음에 12번 보겠어요. 자, 12번 보면, 용도적에서의 건축장에다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용도적, 이것부로 용도지라고 그래요. 이것부로 다 싸잡아서 용도지라고 하죠. 이런 용도적이 지정된 이유는 각각의 용도지별로 건축물로 종류, 용도, 규모 등의 제한을 가하게 해서 지정을 해 놓고 있는 건데, 이때, 그런 용도자한테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이것은 어디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냐? 대통령령. 뭐예요? 대통령. 거기 나와있네. 1번 맞았어. 대통령을 정한다 이거. 대통령이 뭔지 알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리 시행령 71조에 나와있거든. 몇 조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냥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그리고요 1번 다시 한번 봐봐요. 우리 요약집 32페이지 있는데 여기서 줄까 봐요. 건축부터 제한까지 줄까 봐요. 건축부터 제한까지 줄 딱거 봐. 그걸 네 자로 이렇게 같은 말 행위제한. 그래 출전이 이렇게 쓰기도 하니까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하셔요.
용도 지역에서 행위장이나 용도지 안에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정하는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뭘로 정한다? 대통령으로 정함에 따른다. 맞아. 2번 자연치락주구. 자연치락주구 다 줄까 봐요. 자연치락주구에서의 건축장. 자연치락주구는 어디다 지는지 알죠? 여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에 마을에다 지정하죠. 불악 치락이다. 치락정부. 그래 이렇게 치락주가 지정되면 야, 이 안에 여러분이 실무지로 나가서 오, 토지용계 확인서 발급받았더니 치락주가 나와서 자연치락주. 자연치락주 딱딱 나오네. 여기다 뭘 건축해도 될까? 이걸 알려면 뭘 봐야 돼? 국토계획법률을 봐야 돼. 국토계획법률. 국토계획법률 바로 시행령. 우리 시행령에 시행령이 곧 대통령령이죠.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야, 자연치락주 안에서 이거 이것만 건축할 수 있어. 그런데 4층야만 건축해 이렇게 규제하죠. 그래서 아파트는 질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번 맞았어. 자연치락주 안에서 건축자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거 맞죠? 그런데 집단치락주는 어디다 정해? 집단치락주고 위에다 써봐요. 집단치락 위에다가 바로 개발 제한계 이렇게 쓰네. 개발 제한계. 그래, 집단 치락주는 우리가 기억하자 그랬죠? 개집이라고, 개집. 뭔 집? 개집. 그래서, 야, 집단 치락주는 어디다 정하냐? 어, 개집. 그러니까 개발 제한계. 여기가 그린벨트인, 여기 봐봐요. 그린벨트, 여기가 그린벨트인 개발 제한계 딱 지정이 됐다 합시다. 지정됐는데, 여기 원님이 살고 있는 불악이 있어. 그 취락을 정박해서 여기다만 지은 것이 집단 치락주. 그렇죠? 집단 치락주가 지정된 그곳에 바로 건축행위자는 뭘로 규정하고 있느냐? 이 개발 제한계획에서만 특별히 적용하겠다는 법이 있죠? 개발 제한계획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령. 엄청 길잖아요? 이거 너무 기니까 우리끼리 했잖아요. 그냥 개발 장교 법. 그냥 개발 장교 법. 이렇게 합시다. 너무 기니까 또 약자로 개특 법령 그래도 거 암기할 때. 그래, 아무튼 개발 장교에게만 지정되는 집단 치락장에서 건축자는 뭘로 정한 바 되느냐? 개특 법령. 맞습니다. 우리 요약집 41페이지 있어요. 3, 4, 5를 봅시다. 3, 4, 5는 34페이지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것도 잘 봐두셔. 자, 여기요. 아, 봐봐보세요. 아까 농림장 안에서 행위제한 건축제한 아까 대통령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우리 국토계법률 시행령에 70제야 농림장 안에서 이런 건축할 수 있어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면 돼요. 그런데 이 농림장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수장소가 지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농림지역 중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농지법에 의하여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 농림지역 중에 보호전, 산에다 보호전산지를 지정해놨다. 농림지역 중에 초지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 안에서의 행위자는 각각 다른 개별법에 따라 행위자를 받아요.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무슨 법? 농지법. 농림지역 중 보호전산지는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중 초지는 초지법. 이렇게 밥의 이름을 짝짓 잘했어요. 이건 반드시 농림적이 있을 때 그래. 뭐 어디 있을 때? 농림적 중에 있을 때 그래. 그래서 3번 맞다. 4번 볼까? 준주거적에서는 대통령을 정함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어. 여기 봐보세요. 이 우리 국토계법률 시행령 71조에 보면 아까 각각 용도지에서 행위자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보면 이 많은 용도적 안에서 야, 제1종 전용 주관에서 이것만 건축할 수 있다. 제2종도 이것만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쫙쫙 건축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용도적 중 준자가 따라간 거예요. 이거하고 상업이 지역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네 가지 중, 일, 육은 여기는요. 야, 여기는 이런 것은 건축할 수 없어. 이건 건축할 수 없어. 건축할 수 없어. 이거 아니면 다죠. 이렇게 없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그냥 이해만 하세요. 그리고 여기 계획관리가 하고요. 계획관리. 그래서 여기는 야, 이건 안 돼. 건축할 수 없는 걸 규정하고 있어. 이거 안 돼. 딱 해놓고 이거 아니면 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규제 형식을 해요. 그거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 없는데 그렇다는 거. 4번 준 주거적에서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없는 건축물을 정하는 방식으로 건축장을 한다 이렇게. 그리고 자 5번 이 자연환경 보전적 이 자연환경 보전적 중에 이 보세요 수산장 보호구역이 있다. 그러면 무슨 법에 따라 건축장을 받냐? 수산장 관리법. 여기 자연환경 보전적 중에 공원구역이 있다면 공원구역 안에서 무슨 법에 따라 행위장을 받을까? 이게 중요한데 자연공원법.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적 중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다면 무슨 법? 수도법.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적 중에 지정문화재가 있다든가 천연기념물이 있다든가 그 보호구역이 있다면 문화재 보호법. 여기에 해양 보호구역이 있다면 해양 생태 보존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5번 맞습니다. 자, 13번 보죠. 13번 보면 자, 국토개법명상 건폐로 최단도가 가장 큰 지역부터 나열한 거, 큰 지역부터 나열한 거. 이것은 우리 요약집 36페이지 있는데 36페이지 있는 영도별 건폐로 최단도는 달달달 해라고 했죠. 아직까지 그걸 36페이지 가서 봐보세요.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나 한번 확인해봐요. 자, 그것 아직도 머리에다 안 넣었다 그러시면 손 들어보세요. 오, 100% 넣었구나. 그래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어 지금까지. 자, 그러면 보고 있어요. 이 우리 영도협별 건폐를 최단도 보면 건폐 뜻은 알죠? 건폐는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이 필요할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필요를 말한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런 건폐율과 영도입별 최단도는 국토계획법률에서 3단계로 규제해놓고 있어요. 1단계는 국토계획법률에서 국토의 계획법률에서 1단계는 규제하고 있는데 국토를 이 국토계획법률에서 크게 구적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도, 간, 농, 자 해놓고 도시역은 다시 네 가지 주, 상, 공, 노 관리정 다시 세 가지 보, 생, 계 그리고 농자 세 분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구적에 대한 건폐를 최단도는 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암기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주상공록에서 7, 9, 7, 2 뒤에는 공 퍼스 디아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생의 농자는 20, 20, 20, 20 이하인데 개만 다르다고 그랬죠. 개는 40대야. 이렇게 해서 바로 이 구적에 대한 건폐를 취득한 법률을 수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국토계법률의 하위 규범인 대통령령 시행령이죠. 대통령령을 통해서 이 도시에 있는 땅만 다시 세분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전용 1, 2종 할까요? 자, 그래 6가지로 세분하고 있죠. 전용 1종, 2종, 일반 1, 2, 3종, 준 주거적. 그 다음에 상업적은 전용 1, 뭐야? 중 1, 유군 네 가지로 그다음에 공업적은 전용 일반 준 공업적으로 녹조학과 보전 생산 자연 녹조 보생 이렇게 있죠. 이렇게 대통령을 통해서 세분을 해 놓고 대통령을 통해서 다시 그 건폐를 최단들을 규정하고 있어. 2단계로. 1단계, 2단계. 그래 이거 법률에서 아까야 70이야 그랬으니까 이 선을 초과장 보면서 정해 놓고 있죠. 전용 일류종 얼마 얼마에 한번 말해 봐요. 그렇죠. 50%야. 일반 2종은 60%야. 3종은 50%야. 준 주거적은 70%야. 그래서 5호, 6, 6, 5, 7을 암기하라고 했어요. 중 1, 6은 단번에 처리합시다. 9, 8, 8, 7. 그 다음에 전일중 공급증 다 7, 7, 7. 보호생의 공급증 다 20, 22.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끝. 이걸 암기하지 못하면 거기에 있는 문제 다 필요 없어. 풀어봐요. 시간 낭비. 알겠죠? 이걸 달달달 외워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3번 풀어보시고 14번 풀어보면 돼. 이걸 암기라고 그랬어요. 넘어가요. 넘어가고 15번도 이거 암기하면 끝나. 16번 보겠어요. 16번도 바로 통과하고 17번에 한 문제 풀면 다 풀려. 17번도 36페이지 있어요. 그래 또 봐봐. 아까 3단계로 규제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법률에서 1단계, 대통령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는 각각 그 특강, 특득, 시군 후 조례로 정한다 이거 아셔야 돼. 그래서 현장에서는 각각 특강, 특득, 시군 후 도시 군계로 정하고 있는 그 최단도로 그 건폐를 정해서 건물을 지고 있습니다. 조례, 특강, 특득, 시군 조례. 조례는
이 대통령이 정하는 그 수치를 초과하는 번호에서 정하여 나갈 수 있죠. 이게 이제 금필이고 용적률도 달달 암기라고 그랬어요. 자, 용적률 볼까? 용적률도 법률에서는 주상공록에서 5, 1, 5, 4, 1 뒤에는 똑같아. 00% 이하. 퍼센트 이하. 그리고 보호생농자는 바로 80인데 계획관리만 100% 이하. 달달다 암기라고 그랬어요. 달달다. 알죠? 그 다음에 여기 대통령이 세분된 지역별로 이거 규칙이 있죠? 전용 1종 1, 2, 3종까지 규칙이 있어요. 1종은 최대한 넘으면 돼. 100% 이하. 100% 이하. 플러스 50 하면 된다고 그랬죠? 150, 200, 250, 그 3종이니까 305 맞네. 이렇게 하면서 확인해 봐라고. 준 주거지역 법률에 정하고 500%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 땅값이 여기가 제일 비싸죠? 500%. 그 다음에 자, 여기 공업적도 여기 그 규칙 적용돼. 아까 공업적 여기 규칙을 주거지역에서 적용하다 끝냈던 300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300을 가지고 시작해. 전일중 공업적 300 플러스 50 하면 돼. 300, 350, 400. 그 다음에 중일군도 규칙이죠. 법률에서 상업적은 최단 500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전용 중심 공업적이에요. 1500 마이너스 얼마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200% 이하. 그러면 1300, 1100, 900% 이하. 그 다음에 이 보전 녹적은 80이지만 생자 생자는 100배 이렇게 이거 암기라고 그랬죠? 자, 이걸 암기하면 17번, 16번 다 해결되고 풀 필요가 없어요. 넘어가요. 시간 낭비니까. 그리고 1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를 암기해야 돼. 36페이지 표를 달달다 암기해야 됩니다. 꼭 한 문제 나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19번을 보면, 자, 국토개법 명상 용도 지역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번, 조금일 했어. 대통령령. 2번, 조금일 했어요. 3번, 조금일 했어요. 근데 3번 맞았나 틀렸나 봐보세요. 틀렸죠? 자연이 아니라 뭐예요? 보전. 4번, 보전 말고. 5번, 이 도시역, 여기 보세요. 이 도시역 있고, 이렇게 도시역 있고, 비도시역 있어. 이렇게 도시역에서 비도시로 연결된 도로가 있다 합시다. 도로 슉 있어. 이 도로 주변에 집안 안전을 위해서 도로가 있는 땅주인들이야. 너네들 땅이라고 해서 함부로 개발하면 안 돼. 그러다가 잘못 건드리면 도로 침식이 일어나서 도로 붕괴돼. 오가는 차량 다 빠져 죽어. 그래서 도로 안정성을 위해서 도로 주변에 있는 땅 개발하면 안 된다. 라고 할 때 정 것이 도로 도자 접할접.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땅에 대칭한다 해서 접독을 한다고 그랬죠. 이 접도구 요청은 비도시에 있는 도로 같다면 정형해서 지정하지 도시가는 개발용도 지역이요. 여기는 바로 접도구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접도구. 그래서 지정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이 도시에 있는 도로가에서는 우리 건축법, 건축선을 통해서 규제하고 있어. 무엇을 통해서? 건축선. 우리 건축법에 보면, 야, 도시에 있는 도로가 있잖아. 이거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면 도로가에 있는 땅 주인들 함부로 도로가 바짝 건물 치지 못하도록 대지 안에 후퇴해가지고 최대 몇 미터까지 후퇴해서 이게 건축선이 이 건축선 밖으로 지상했다 건물 담장 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미터까지 후퇴해서 건축선 걸 수 있어? 4미터 생각나? 4미터까지 몇 미터까지요? 4미터까지 생각나야 돼. 안 나는 것도 이상해. 그래 도시역은 네 자니까 4m, 도시역은 네 자니까 4m까지 후퇴해서 건축선 걸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생각나? 자, 그래서 도시에서만 그걸 지정 고시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지역에서만? 도시에서만 그 지역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건축인의 신고지서 도로 옆에 있다가 대자리 있는데 대자리에다 최대 4m까지 후퇴해서 이게 건축선이다라고 지정 고시해가지고 규제볼 수 있으니까 접도 구역이라는 규정은 도시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비도시에만 적용하므로 비도시에 있는 도로가 있다면 접도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5번 맞아요 틀려요? 맞죠? 도시역에서는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 구역이라는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정도 못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참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도시역 외허적인 비도시인 관리를 롱림, 차량 보전적 도로가에 따른 접도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지정이 안 되면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땅을 중개하고 땅을 취득해서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때
지정을 해놓은 장소였지만 아직 지정이 안 됐다면 최대 몇 미터까지 후퇴해서 지정할 수 있냐? 이 도로가 일반 도로면 도로 경계선 기준에서 최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알아두시면 좋겠다 해서 참고 말씀드리면 5m까지 후퇴해서 지정할 수 있어. 5m까지. 몇 미터? 5m. 고속도로, 이게 이제 고속도로다. 그러면 최대 20m까지 후퇴해서 접도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고속도로는 최대 20m까지. 일반 도로는 5m까지만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근데 이런 접도 구역에 관한 규정은 도시락 안에서는 절대 적용을 하지 않으므로 도시락 안에 녹지역에 무슨 도로가 있다. 그 도로 옆에 접도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도시락 아까 여러 가지 용도로 세분됐지만 거기서는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접도구역 자체를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오른쪽 페이지 해설의 20번의 박스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좀 알아두셔야 되겠다 싶어서 박스 20번에 계획관리역 줄 거예요. 생산관리역 줄 거예요. 해설에 자연녹지역 줄 거예요. 이 세 가지 지역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 고시되면 건폐를 완화 적용을 해서 건축면적을 좀 크게 건축도록 해서 성장시킵니다. 자, 그때 이 여기 보세요. 성장 관리반을 바로 이 자연 녹지에서 그리고 계획 관리에서 생산 관리에서 이렇게 성장 관리반을 쓸 것이 됐어. 성장 관리반이 쓸 것이 되면 그 안에서는 그 용도적에 적용돼 왔던 건폐를 바로 10% 불어서 완화해 준다. 10%. 그러면 여기 생산 녹지역은 원래 자연 녹지역 원래 건폐를 얼마냐? 그렇죠. 자연 녹지역은 건폐를 아까 어딨냐? 자연 녹지죠. 여기 있네. 자연 원래 2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성장 관리만 딱 수립고시 되면 10% 플러스 내가 30이. 그리고 여기 생산 관리역에도 바로 원래 생산 관리역은 20%밖에 안 되는데 그게 성장 관리만 수립고시 되면 30, 12 플러스니까 계획 관리역은 원래 40%밖에 안 되는데 거기 성장 관리만 고시되면 10 플러스 50 이렇게 좀 그거 하나는 알아주세요. 시험 공부로서 알겠죠? 자,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21번 보시면 이것은 작년에 나왔던 그런 기출문제나 아니구나. 자, 아니고 자, 거 보면 우리 요약집 36페이지부터 37쪽까지 있는데 그 건폐로 적용기준을 저리로 좀 정할 수 있고 그 기준 설명 잘못된 거 이렇게 됐는데 이 1번 도시역 여허 지역에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지역의 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다. 그거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적 그건 지워버리고 도시역 예만 좀 알았어요. 도시역 예허 지역의 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다. 여기요. 봐봐요. 여기가 도시역 예허 지역이죠. 여기 도시역 예허 지역은 관리 농림 자연 보존 여기 도시역이고 도시역 예허 지역이가 여기가 도시역 되고요. 이 도시역 예허 지역은 계획 관리 빼고 건폐 다 20, 20, 20, 20, 2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도시역 예허 지역에 개발을 증시키려고 개발 증류다, 개발 증류다, 그러면 그건 건폐를 40이나 풀어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요약제 공부할 때 이랬어. 봐봐요. 야, 도시역 예허 지역이 여기야. 도시역 예허 지역이 여기인데 여기는 도시 안쪽이고 도시역 외쪽에 개새끼가 떴다 그러면 개사비, 개사비, 개사비 이렇게 암기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도시역 외쪽에 개새끼가 떴다 그러면 뭐라고? 개사배, 개사. 여기 봐봐요. 계획관리역도 개자가 따라오니까 개사배 그랬어. 여기 도시역 여지역의 개발증가 이렇게 신어내면 무조건 그 건폐 40, 용률 100% 그래서 개사배. 계획관리역도 개사배 이렇게 암기라고 했죠. 그래서 개새끼 두 마리는 개사배, 개사배. 도시역 여지역이 있어요. 어디 있을 때게? 도시역 여지역에 있을 때. 암기해야 돼. 그래서 1번. 도시역 여지역의 개발증가 있다면 건폐를 40이야. 맞아. 그리고 자 2번 자연공원이 지정됐다면 60%입니다. 그거 암기하시고 농공단 70%야. 그리고 수산장 보경 이렇게 써요. 수사팔 수사팔 안개라고 그랬죠. 우리 요약집 36페이지하고 37페이지인데 수사팔 수사팔 안개라고 그랬죠. 수산장 보경은 수산장 보경은 건폐율이 40 용률은 80 그래서 수사팔 그랬어. 뭔 팔이요? 수사발. 그래서 보세요. 여기 봐봐요. 원래 여기가 지금 바다예요. 여기는 육지고 여기는 육지고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를 공유수면이라 하잖아요. 이 공유수면에 바로
수산장 보호 육성자 정시 수산장 보호인데 수산장 보호는 주로 공유수면과 개인재판 자연환경 보호전지에 있다 이렇게 지한다고 가정해봐요. 그래 자연환경 보호전지 근처에 있다 이렇게 여기 바다하고 여기는 바다하고 여기 육지에 그래 공유수면과 개인재판 토지에 지정하거든. 그래 수산장 보호 딱 정했어. 여기가 원래 용도전 자연환경 보호전지이다. 자연환경 보호전지인데 원래 자연환경 보호전지는 건폐율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용량 80이 안 돼. 이 수산량 보기 딱 정되면요. 그 안에서는 건폐율이 40 풀리는 거예요. 40%. 이해 돼요? 그러면 수산량 보기 안에 들어와서 지을 수 있는 집이 뭐냐면 어업인 주택이에요. 그 어촌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주택 지도를 허용한데 그 주택 지도를 좀 크게 절하고 건폐율을 40까지 풀어주는 거예요. 40까지. 예? 40까지. 원래 자연환경 보호는 2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수사팔, 수사. 그 용적은 80 똑같아. 80. 수사팔, 수사팔 안개라고 그랬어. 그래서 4번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60에 얼마다 하고? 40. 그리고 자 5번 공업적. 여기 봐봐. 공업적 해봐야 아까 요 공업적은 다 건폐율이 얼마야? 70 이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공업적인데 여기 공업적인데 공업적인데 여기다가 바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이렇게 한 산단 공장 집어들라고 지정해놨어. 그러면 공장 크게 지도록 하기 위해서 건폐를 80까지 풀어준 거예요. 이해 돼요? 원래 공업적은 70밖에 안 되는데 더 풀어줘버리죠? 80까지. 자, 그래서 5번 맞아요. 그 다음에 22번 봅시다. 22번도 같은 문제인데요. 36페이지하고 30페이지에서 있었던 건데요. 자, 그 용적률의 적용 기준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데 그 기준 설명 잘못된 게 이렇게 돼 있죠. 용적률입니다. 1번. 도시역 예우 지역에 증등된 개발청, 아까 개발청 암계라고 했잖아. 개사백. 도시역 예외적이 개새끼 떴다고 하면 개사백. 그래서 4는 건필, 100은 용적률. 그래서 100% 맞네. 그리고 2번. 이 공원, 자연공원의 용적률은 100% 맞습니다. 근데 4번 봐보세요. 4번. 농공단지. 여기 도시역 예외적이 증대했다. 도시역 예외적이 농공단지가 증대면 바로 용적률이 150까지 완화해져요. 그래서 100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수산양은 아까 수사팔 80 맞아요. 근데 5번 지워버리 잘못됐어. 5번은 안 보이게 지워버렸어요. 5번 지워 7학주 60% 이하야. 그건 지워버리 안 보이게. 잘못됐으니까. 금필이 60까지 봐주는데 이해를 하세요. 봐보세요. 이왕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제 알아주면 좋아요. 아까 7학주가 몇 개 있었어? 7학주고. 두 개 있잖아요. 자연 7학주하고 집단 7학주 있잖아요. 그때 자연 7학주는 아까 녹관 농자에 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녹간 농자에 정한데 여기 녹지적 해봐야 건폐율 얼마였어 아까요? 건폐율 20이었잖아요. 근데 거기 녹지기 무슨 녹지기 됐던 그거 마을에서 보니까 그래서 마을을 취락이라는데 취락을 정박해서 마을에다 딱 취락주를 지정했어. 자연 취락주. 자연 취락주를 지정하면 거기에서는요 건폐율을 여기까지 봐주는 거 이렇게 60% 이하까지 60% 이하까지 땡 잡은 거 이거. 알겠나요? 마을 주민들 마을에다가 집질 때 좀 넉넉하게 집질하고 100평이다. 대지가 평이란 말 써서 안 되지만 대지면 100평이면 건축면적을 60평까지 지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건축면적 주택 지을 때. 이해 돼요? 그럼 넉넉하잖아요. 마당 크게 작고 건축면적도 60평이나 지으라고 하니까 넉넉하는 거 넉넉해. 60평 건축면적 작고 40평 마당을 쓰면 되잖아요. 마당. 응? 마을에서 그렇게 해줘. 자연 취락주. 그래. 관리역도 봐봐. 관리역도 아까 보전 생산 계획관리역 건필 다 해봐야 계획관리역 40 나면 20이잖아요. 근데 관리적에 마을이 사야죠. 그따 자연 7학 주차하면 건필 60까지 풀어준다고. 60까지. 얼마까지? 60 알아주면 좋아. 알아주면 실무도 중요. 여러분이 자연 7학 중에 있는 땅 살 때도 그렇고 중개할 때도 그거 알면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5번은 잘못됐어. 5번 안 보이게 이건 7학 주고 용적률이 아니고 7학 주고는 건필을 생각하면 돼요. 건필. 삭제버리고 안 맞고 23번 보겠습니다. 23번을 보면은 자 건폐 용적률과 건폐를 적용 특례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아까 했던 건데요 안 했다. 녹지 관리 농림 자연 보전지역에 지정된 방제주겠다 체크해. 방제주에 제 예방 시설을 설치했다 그런 건축물은 해당 건폐로 105%까지 완화해 줄 수 있다. 1.5배를 더 완화해 줄 수 있어 건폐. 건폐율을 1.5배까지 완해준다. 그 다음에 2번 주상공
에 지정된 방제유수는 제2방에서 설치한 건축물은 용적률을 또 120% 부분에서 완화해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읽어두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5번 지문을 꼭 알아주세요. 5번 지문. 나머지 보지 마시고 혼란스러우니까 보면 더 시간 남기고. 5번 지문은 중요하니까. 지구단의 기업 지점 목적의 한옥마을을 보존하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그랬을 때는 지구단위로 주차장 설치는 얼마까지 완화해 주시냐? 100. 이건 두 번 나왔으니까 알아주셔야 돼. 그래 아예 100번까지 완화해 주니까 주차장 각 대지도 안 만들어도 된다 그 말입니다. 넘어가셔서 24번. 24번을 보시면 자, 이 국토법상 도시군계획에서 정할 수 있는 건폐를 채둔다가 가장 큰 지역 작년에 나왔던 건데 건폐입니다. 자, 1번 자연공원은 얼마인가? 60% 이하.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 농공단지가 지정됐다. 도시계획지역에 농공단지 지정하면 건폐율은 얼마냐? 아까 70% 이하. 그 다음에 수산자본 수사발 40% 이하. 도시계획지역에 지정된 개발징주고 아까 개사백 그랬으니까 40% 이하. 자연녹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개발징주 아까 얼마 했나요? 30이죠.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수치가 적은 것은 5번이네요. 5번. 가장 큰 지역은 어딘가요? 2번이고. 자, 그래서 수치 큰 거 찾아라 그러면 2번이고 작은 거 찾아라 하면 5번. 근데 큰 거 찾아라 했으니까 2번이죠. 자, 그리고 25번, 26번 이런 거 볼지 않아도 돼요. 갈피 쳐버리세요. 그 다음에 48페이지 바로 용도 주구를 보겠는데 잠시 쉬었다 보죠.